안녕하세요, 정재영입니다. 더 러버에서 영준이 역할을 맡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더 러버에서 최진여 역할을 맡은 최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더 러버에서 오도시 역할을 맡은 배우 오정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러버에서 류두리 역할을 맡은 류영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크로스틴이라는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타쿠야라고 합니다. 네, 저 일본 사람이고요. 이제 더 러버 드라마 중에서는 같은 이름 타쿠야로 이제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러버에서 준재 역할을 맡은 이재준이라고 합니다. 성격적인 면에서 좀 네. 밝고 장난기 많은 모습이 저희 커플이 실제 모습이랑도 그런 점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커플 모습이 그냥 저희 모습인 것 같아요. 정준영 씨도 너무 정준영스러운 캐릭터를 맡았고 저도 저랑 너무 비슷한 캐릭터를 맡아서 정말 좀 연기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네. 그 뭐 본의 아니게 쌓여왔던 저희 둘의 친분 때문에 좀 편안함, 자연스러움이 극 속에 많이 이제 녹아들게끔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와중에도 이제 연기를 하다 보면 NG들이 많이 나는데 그 NG를 NG로 그냥 커트되는 게 아니라 NG를 연기로 승화해서 조금 더 좋은 상황, 조금 더 재미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형경 씨한테 고맙고 그게 저희들한테는 조금 장점이고 네. 그래서 그냥 촬영장에서 많이 웃었던 게 저는 기억이 많이 나네요. 네. 제가 크로스틴이라는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홍보를 해서 죄송합니다. 네, 크로스틴이라는 팀이 이제 4월에 컴백을 하거든요. 아, 네. 네. 이제 계획을 물어봐주셨습니다. 그럼요. 네. 4월에 컴백합니다. 4월에 컴백을 합니다. 네. 네. 나하고 놀자라는 노래로. 뭐하고 놀자요? 나하고 놀자. 나하고 놀자라는 네. 네. 노래로 이제 컴백을 합니다. 네. 네. 그것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러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